하여 한 점. 자식으로 믿어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뻐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것들이 저를 오늘 만든 것 같아요. 저 만드는 거 99%는 우리 어머님의 몫이에요. 오늘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늘 건강하시고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500년 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농수업 위원님은요, 저보다 더 늦게 공부를 하셔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.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신 우리 이선조 제일 이쁘시죠? 우리 그 의원님들 죄송합니다, 정현진. 네, 제일 이쁘시기도 하면서 그 일도 제일 많이 하셔요. 그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. 네, 어머님, 아버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우리 박정선 위원장님이신데요, 복지사 자격증을 이분도 늦게 공부하셨어요. 그래서 이분은 저보다 더 말썽쟁이 있었었는데 네, 요즘에 이제 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어르신들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세요. 안녕하세요, 저 박정선 위원입니다. 아버님 어머님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한결 같은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. 아,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의정활동하고 부모님 섬길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어머님, 아버님께서 저희들 잘 되라고 늘 빌어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의정 가서 인사하면 잘 있었지, 힘내, 열심히 해, 고마워, 등등 따뜻따뜻 해주시는 것, 그 힘 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최인석 시장님 늘 어머니 모시듯이 우리 어르신들 지금 모시고 있고요. 우리 시어님들 마찬가지고 올 한 해도 이제 5월달입니다. 남은 한 해도 지금처럼 오늘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요. 특히 또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은 바로 내 부모 모시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이뤘습니다. 자그마한 일이지만 어른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